시합인지 뭘 위한 시합인지 알 순 없지만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놀거리를 찾아내는데 천재들이다. 이제 한 명 남았다. 뒤통수로 냉수 마찰까지 하면서 혼이 쏙 빠질 것 같은데 이 녀석 상당히 오래 버틴다. 이 아이들에게 저 아래 도시에서 온 장난감은 없다. 그래도 노는데 문제될 건 하나도 없다. 고무줄은 하나인데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같이 놀다 보니 의견이 분분하다. 고무줄 하나로도 행복해지는 세상. 하면서도 어둑해질 때까지 아이들의 고무줄 놀이는 계속됐다. 멀리서 은장신구를 만들어주는 행상이 찾아왔다. 예뻐지고 싶은 여자 마음, 할머니라고 다를까. 고이 모아두었던 은부치들을 싸들고 오셨다. 마을 사람들은 타지 사람이 반갑고 신기하기만 하다. 이 중국 행상은 어떤 사연으로 이 고산지대까지 오게 되었을까 생각하는 사이 멋진 은팔찌가 완성됐다. 산이 키워내는 아이들. 산이 아이들의 마음이 되고 포근한 품이 된다. 우리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좋은 노래 불러요 이마에 땀방울 마음에 꽃방울 나무에 오를래 하늘에 이 비 내리는 들판에서 아이들 그대로가 자연이고 자연이 바로 아이들이었다.
오래전에 사라진 풍경들. 아, 정말 우리도 이랬었는데. 내 행동의 주인은 나. 이런 자신감이 넘쳐난다. 말 그대로 이런 걸 행복이라 하면 된다. 비와 산 속에서 한판 신명나게 놀고 난 아이의 뒷모습은 맑게 개어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갑자기 나타난 불빛. 아이들이다. 헤드램프까지 하고 금이라도 캐러 가는 걸까? 타나킷이 주목하는 건 숲속 풀잎 아래 어딘가. 헤드램프를 켜더라도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어둠 속에서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순전히 본능이다. 찌꿍?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얼핏 보기에 귀뚜라미처럼 생겼는데, 아, 이 징그러운 녀석으로 뭘 하려는 걸까?